안녕하세요. 오늘의 축구 김정입니다. 선수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선수. 오늘은 분데스리가의 폭격기, 현존 최고의 넘버9으로 꼽히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이 레반도프스키에 대해 몰랐던 7가지 이야기. 첫 번째, 그의 이름이 로베르트가 된 이유. 로베르트란 이름은 그의 조국 폴란드에서는 잘 쓰지 않는 이름입니다. 야쿱, 안소니, 보이체흐 같은 이름이 많이 쓰인다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건 그의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 크르지토프는 아들이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외국인들이 그 이름을 발음하기 쉽도록 로베르트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9분의 5골을 때려받고 쩍쩍 갈라지는 근육을 소유한 그의 피지컬 DNA는 유전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집안은 부모님, 동생까지 모두 엄청난 운동선수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버지 크르지토프는 축구선수 경력이 있는 폴란드 유도 챔피언이었고요. 어머니는 프로 배구 선수 출신입니다. 더해 그의 여동생 또한 폴란드 U21 배구 대표팀 경력이 있는 프로 선수라고 하네요. 세 번째, 그와 아내 안나는 동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셀러 커플 중 하나입니다. 인스타그램 기준 레반도프스키는 1730만, 안나는 270만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나는 2009년 유럽 가라데 월드컵 동메달 출신의 운동선수로 영양학에도 조예가 깊은데요. 오축은 이 안나가 만든 음식을 직접 먹어봤습니다. 영양은 풍부하지만 맛은... So the carbohydrate isn't the first, it's better for your digestion. So I prefer. 먹기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둘의 결혼은 폴란드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미디어에서는 이 커플을 폴란드의 베컴 부부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네 번째, 레반도프스키는 잉글랜드 블랙번으로 이적할 뻔했습니다. 2010년 폴란드 레흐 포즈나에서 블랙번으로 이적하기로 하고 당시 감독이었던 샘 알러다이스까지 만났지만 놀랍게도 자연재해로 인해 이적을 못했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 구름이 유럽을 뒤덮어 비행기 운행에 큰 지장을 줬고 레반도프스키는 영국으로 가지 못해 결국 독일 도르트문트로 이적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머리도 똑똑한 뇌생남입니다. 그는 2017년 폴란드 대표팀 소속으로 팀을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은 몬테네그로전 경기 후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바르샤바 교육대학원에서 체육학 학위를 마쳤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커리어를 주제로 RL9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논문을 썼는데요. 교수는 우수하다는 평가와 함께 최고 점수를 줬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그는 진중한 외모와는 달리 유쾌한 남자입니다. 특히 춤을 좋아하죠. 그는 지난 4월 틱톡에 채널을 개설한 후 춤 영상을 올린 데 맛을 들인 모양입니다. 꾸준히 자신의 춤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잘 추긴 하지만 네, 좀 오래 보고 있긴 힘든 영상입니다. 일곱 번째, 그는 정교한 피니쉬를 무기로 하는 선수들을 위한 축구화 나이키 팬텀 베놈의 대표 모델입니다. 레반도프스키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었지만 2010년 나이키 토탈 90 시리즈를 시작으로 10여 년간 나이키 축구화를 신고 있습니다. 2013년엔 정식 계약을 맺고 하이퍼 베놈 시리즈의 메인 모델이 되기도 했죠. 그는 2017년 새로운 하이퍼 베놈 출시 행사에서 카바니, 이과인, 케인, 래시포드와 함께 레전드 셀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한 선수가 있으시면 댓글로 전해주시고요. 아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재밌는 축구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개된 분데스리가 일정과 중계 그리고 다양하고 재밌는 축구 소식을 오늘의 해외 축구 앱에서 만나보세요. 끝!